다음 달 중순 부천 일대에서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가 개막합니다.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신기술인 AI와 블록체인 등이 애니메이션 세계로 들어와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올해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공식 홍보 영상, 그 여름의 바닷가 그리고 소녀입니다. 지난해 수상자가 다음해 축제 공식 영상에 참여한다는 관례에 따라 지난해 비아프에서 작품 남매의 경계선으로 장편 대상 등 모두 3개 부문을 수상한 프랑스 출신 플로랑스 미알레 감독이 제작했습니다. 아카데미 공식 지정 애니메이션 영화제 비아프. 올해는 33개국 작품 109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장편과 단편 등 모두 6개 국제 경쟁 부문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집니다. 저희 영화제 단편 대상이 내년에 아카데미 영화제 단편 애니메이션 부분 후보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 아시아에서는 딱 두 개의 영화제가 그 영예를 안고 있는데요. 일본 히로시마 영화제 그리고 저희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세일러문과 슬램덩크로 유명한 일본 제작사 토웨이와 함께하는 상영회를 비롯해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는 등 한중일 애니메이션 산업교류회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3년 만에 거리 두기 없이 개최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대부분 전시와 공연 등 관객 참여 행사가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돌아옵니다. 시민 행사들이 열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들만 참석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대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다 열어서. 또 AI 신기술을 접목한 최신 애니메이션 콘텐츠 산업 경향과 관련한 포럼을 여는 한편 최초로 메타버스 전문 기업과 손잡고 애니메이션 작품을 활용한 가상자산 NFT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화면 속에만 머무르던 애니메이션 산업이 새로운 형태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지역성에 대한 고민은 큽니다. 배우라든지 카툰이면 아시는 것처럼 카툰 작가들이 요새는 스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애니메이션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어떻게 부천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폭발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공식 개막식은 다음 달 21일 한국 만화박물관 상영관에서 다양한 축하 무대와 함께 열립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